大家好，我是宋柏勇。你现在收看的是《我爱我》。刚好来韩国追星去，今天要访问到的就是这位老朋友孙浩勇啦。 以美声团体 GOD 成员出道的孙浩勇，前阵子正为了音乐剧《三剑客》投入10周年公演，我爱偶像也特地前进后台访问刚完成演出的孙浩勇，让他来和好久不见的台湾粉丝们分享一下心情喽。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방금 뮤지컬 삼총사를 끝마치고 내려온 손호영입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We meet again. 对，在这个《三剑客》的音乐剧里面呢，演出的就是这个达泰安的角色哈。那音乐剧这件事情啊，基本上对这个孙浩勇来说呢，已经是有差不多10年的时间都在音乐剧的舞台上，感觉上好像已经是非常热爱在舞台上表演音乐剧这件事了，是不是已经上瘾了呢？일단 10년 전에 뮤지컬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음은 변치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어서 노래하죠, 춤추죠, 무대에 있죠, 연기하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모든 게 정말 많이 이 함축되어 있는 게 뮤지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빠져있습니다. 对，而且呢，这个达泰安这个角色呢，其实是一心一想要变成三剑客，就可不可以跟大家介绍一下这个角色大概是在演什么？ 일단 달타장은요, 정말 유명한 이제 소설이죠. 이제 진짜 삼총사라는 Three Musketeers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시골 청년인 달타냥이 총사가 되기 위해서 파리로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삼총사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힐링의 스토리입니다. 就是当年那个要加入 GOT 的时候，有没有类似的感觉？就是为了喜欢音乐的梦想，然后努力要成为这个偶像团体的一员这样子。 맞아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달타냥이란 역할의 지금 상태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정말 무작정 그 한 길만 보고 떠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가수 준비할 때. 이제 오로지 그냥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었던 그때 마음과 너무 비슷해서 예,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달타냥이 이제 제일 처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용은 뭐 가사랑 똑같은데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비록 감춰져 있을지라도. 이런 예 파트가 있습니다. 对于一个热爱舞台的人，我刚真的可以感觉得到孙浩勇呢跟我们分享的就是说，在音乐剧里面，你看又可以唱歌，然后又可以跳舞，而且是马上可以得到观众的反应。难怪对这个音乐剧是一直都保持着热爱的心情。 일단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 모습에 그거에 반해서 뮤지컬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이제 아마 제 쭉 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OK, 好，我期待呢有机会呢可以真正看到这个一出的来自孙浩勇呢他演出的音乐剧，然后有机会的话在台湾看那就太好了。 그러면 저 되게 너무 기쁘겠고 네, 꼭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一定希望可以成真啊！好，像之前的戏呢就是 Oshuga。 对啊，在里面呢有跟很多就是新生代的艺人啊歌手们一起演出，有没有什么比较有趣的事情呢？ 약간 뭐라 그래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풋풋함들이 있는 느낌. 그래서 나도 옛날에 시작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선배로 있지만. 뭔가 또 요즘 활동하는 그런 동생들이랑 같이 또 같은 작품을 하니까 어쨌든 뭐 요즘 얘기도 많이 듣고 요즘에는 가요계가 어떤지도 막 듣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那我们也来聊聊 GOD 好了，明年就20年咯，有没有什么计划？ 지금 이제 GOD는 연말에 이제 앨범과 공연으로 아마 20주년 기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是，如果 GOD 的20年的演唱会有自己个人的 solo 舞台的话，你会想要怎么设计呢 solo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하게 된다면 퍼포먼스요. 야, 저희가 이제 그룹이 이제 예 모르겠는데 퍼포먼스를 혼자 생각을 안 해봐갖고
뭘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궁금해요. 여러분들 제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其实呢，这个因为我常常看你的那个 Instagram 嘛，然后我就发现呢，是。 我觉得大家都好像很关注一件事情，就是你好像都不会老哎。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세수를 잘해요. 예. 那如果没有工作的时候，私下放松的时候，最喜欢做的事情是什么？ 일단 제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거는 볼링. 를 치고 있습니다. 볼링을 쳐서 작년에 이제 프로 볼러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真的啊，所以我知道喜欢那个打保龄球的人呢，就是有自己的球。 물론이죠. 한 20개 있습니다. 20개，我想说，如果一个两个就了不起了，20个保龄球放在家里，为什么需要那么多球啊？你 也不需要那么多手，也没有啊，怎么打？ 공이 볼링이 되게 예민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이나 그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날 레인이나 자기 컨디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공마다 기능이 달라요. 조금씩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如果现在真的有时间的话，会想要出国旅行吗？ 대만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가만 만나줄 거죠? 야, 台湾见，然后我请客，然后打保龄球，然后上节目，这样我都会帮你安排。 OK， 好，真的非常的期待哦。那也透过今天的访问呢，让台湾所有喜欢 GOD 啊，喜欢孙浩勇的朋友，可以知道他现在的近况。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기회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멀리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笑>如果现在有牛肉面和珍珠奶茶，乌冬面，但珍珠奶茶在台湾是真的很好喝哦。嗯，그 우육면을 먹고 디저트를 먹을게요. 我就说二选一啊，就是要难选啊。밥 먹어야지 밥。 好，那接下来更难选了啊！一个是歌手，一个是音乐剧的演员。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부르는 방법만 그러니까 조금 그 방법만 다른 거지. 가수로 무대에 있을 때도 저희는 온 그 가수가 연기를 하면서 부르거든요. 노래만 잘하려고 노래 뽐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고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대사와 행동이 있는 거. 뮤지컬은 이제 약속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수는 가수로 할 때는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연기할 수 있는 거죠. 是, 好, 那 下一题呢,就是夏天和冬天. 겨울이요. 뭐요? 더운 거보다 추운 게 좋아요. OK, 好,最后一题呢,就是有两首歌,天蓝色约定呢,是给粉丝的歌,然后字母亲呢,是 GOD 那时候他们的出道曲, 那二选一。 이게 뭐야? 아니 내 자식을 놓고 앞에 둘이 앉혀놓고 얘가 좋아 얘가 좋아 뭐 애들 앞에서 이걸 얘기하라고? 对不起 너무해 너무해. 我们也是开玩笑啦，就是 어머니께 좀 크네. 그 하늘색 약속은 지금 태어나네. 不过对这个你来说都是很重要的歌啊。 好，那今天的访问呢，真的非常的开心哦。那我期待就是有机会，不管是在韩国还是在台湾，我们能够有更多可以相见的机会跟时间。 물론이죠. 정말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好，那最后有没有什么话想对海外的粉丝们说呢？ 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항상 이쪽 한국으로 오셔갖고 겨우 이렇게. 인터뷰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또 멀리서도 이렇게 한국 가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꼭 예, 찾아뵐게요. 노력할게요.